인터뷰, 조선명 탐정 3 김명민, 시리즈 최초 김지연과 멜로, 해보니, 좋아. 일간 스포츠 박정선. 배우 김명민이 김지원과의 멜로 연기에 대해 해보니 좋더라고 말했다. 영화 조선명 탐정. 흡혈결마의 비밀의 배우 김명민은 30일 오전 서울 소격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3편 만에 처음 멜로다. 맨날 침만 흘리고 다리 풀려서 넘어지다가 처음으로 주고 받는 멜로가 있는 거다고 밝혔다. 이어 조명팀에게 신경 좀 쓰라고 했다. 원래 여배우 조명과 김민, 서필 조명이 완전히 다르다. 이 편에서도 이연희와 한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데, 이연희는 펜트하우스고, 나는 지하 감옥이다. 그런 수준으로 조명이 다르다. 여배우는 무조건 화사하고 예쁘게 나온다고 전했다. 김명민은 그간 멜로 연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는 멜로를 대놓고 한 적은 없다. 해보니까 좋더라며 웃었고 완벽한 러브라인까지 가면 안 만든 맘 못하다며 지금의 멜로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했다. 조선명 탐정. 흡혈결마의 비밀은 테마의 출몰과 함께 시작된 현수의 예곡 살인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명탐정 김민, 김명민, 과, 서피로다수, 기억을 잃은 괴력의 여인 원령, 김지원, 이 힘을 합쳐 사건을 파헤치는 코믹 수사극. 8년째 조선명 탐정 시리즈와 함께 해온 김명민은 이번에도 단짝 오다수와 합을 맞추며 김명민 표코믹 연기를 선보인다. 오는 2월 8일 개봉. 박정선 기자 파크. 정선 네트 조인즈. 컴 사진쇼 박스 제공.